다음은 DJF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잠시 인사를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인사랑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그 DJF에 근무하고 있는 오현종이고요. 예, 지금 그 국내 영업부로 그렇게 있습니다. 네. 오현종 팀장님과 인터뷰 나눠볼 텐데 DJF 어떤 회사인가요? 저희는 우선 제조 제작 회사이고요. 그리고 설립연도는 이제 1983년이고 약 지금 40년간 제조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조와 제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. 저 뒤에 보니까 그림들이 상당히 멋진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우선 전시에서 사진으로 좀 많이 한 이유는 네, 한 배짝만 앞으로 가셔서 네. 볼 때는 모르실 것 같아서 네. 설명보다는 우선 사진으로 위주로 해서 네. 이제 나타냈고요. 네.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차압식 유랑계로 배관 라인에 설치되는 유랑계 개측기 쪽이고요. 네, 좀 짚어주시겠어요? 네, 이쪽이 이제 차압식 유랑계이고요. 네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뱃셀류. 네. 그리고 저희 여기 있는 오일필터 컨테이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메인 품목으로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좀 주력 제품이나 주력 솔루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주력 제품으로는 저희가 지금 차압식 유랑계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네. 그리고 그다음 보일러도 같이 그렇게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만 아니었어도 많은 분들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과 외국 바이어분들이 직접 부스에 방문하셨을 거잖아요. 네. 제가 그 외국 바이어다, 그 관련 업계 사람이다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의 이제 차별, 이제 금액이나 납기나 이제 품질적인 부분에서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사진 보시면은 설비 쪽으로는 거의 국내에서 제일 크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품질적인 부분은 이제 근무자들이 아무래도 15년에서 30년까지 거의 이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축적된 이제 노하우 그런 게 있어서 품질적인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이제 납기적인 부분은 설비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어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단납기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경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저희 경쟁사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강점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매력이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이번 전시회가 국내 유일의 해양 플랜트 전문 전시회잖아요. 네. 전시회에 조금 기대하는 점, 바라는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기대하는 점은 우선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만족감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기대감은 그렇게 이제 설비나 그런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감은 충족은 되어 있고요. 네. 이제 바라는 점은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은 이제 해외 바이어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루트가 있지만 해외 바이어 선에서 사실 오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우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 그렇다면 지금 내년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네. 우리 회사의 2021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? 그냥 직원으로서의 바람은 다 같이 지금 있는 상황을 이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발판으로 내년엔 조금 더 이제 활기차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로 생각하고 이제 경험으로 생각해서 좀 했으면 합니다. 회사의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 목표는 우선 경영 이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장님께서나 이제 회사 방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고객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이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이제
임했습니다. 고객의 니즈까지 충족하고 또 뛰어난 기술력으로 네, 수출까지 넘보고 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앞에 조금 나와 주셔가지고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네. 보고 계시잖아요. 네. 저희 주목해 달라는 파이팅 넘치는 파이팅으로 끝내도록 네. 할 텐데요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기업명 외쳐주시고 네. 파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DJF 파이팅! 파이팅!